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막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모두 다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기 과정생들 했던 그런 강의들 계획했던 거 3월 달에 했던 것들도 모두 다 연기가 되거나 예, 취소가 됐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사실이 어렵고 요게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뭐 빨리 끝나기를 좀 기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남는 시간들도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강의에 이제 집중할 수가 있다 뭐 집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GCP,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또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나가야겠죠. 전번 시간에 만약 앞에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앞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씩 좀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시기 바라고요.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 컴퓨터 엔진, 우리가 VM 인스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방화벽 일부 이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VM 인스턴스 컴퓨터 엔진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VM 인스턴스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 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VM 인스턴스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뭐 도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개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스턴스 그룹, 인스턴스 템플릿, 그 다음에 디스크, 스냅샷, 이미지 요 다섯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 다섯 개를 다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다 나눌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겠지만은 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론적으로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냅샷, 이미지, 인스턴스 템플릿, 그다음에 인스턴스 그룹 뭐 이렇게 아까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 용어들 중에서 이제 이게 중심, 여기므로 요 용어들, 요거 쓰임 중에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인스턴스 템플릿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사실 다 엮여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은 동일한 구성의 인스턴스, 이게 인스턴스라는 것은 그냥 하나하나의 머신들이죠. 우리의 가상 이미지들이죠.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을 여러 개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서버 하나만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 인스턴스 템플릿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서 할때 말고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가면은 이제 인프라에서 내가 오피스망에 대해서 다 완전히 이것들을 관리를 하겠다 하면 DMZ망을 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스턴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가상화를 했다면요. 그랬을 때요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턴스 그룹에서는 이제 관리 쪽과 그다음 개별 VM 쪽이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다. 그리고 머신 유형, 뭐 부팅 디스크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 소송들을 위해서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들을 좀 보면은 이제 요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이 인스턴스라는 용어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부팅 디스크 이미지라는 것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M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요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은 VM 인스턴스나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미지하고 또 VM 인스턴스하고는 조금 비슷하기면 비슷하면서도 뭔가 틀리죠. 그래서 VM 인스턴스라는 것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서버, 현재 내가 동작하고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나 스냅샷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동작하고 있는 VM 인스턴스가 아니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언젠가는 VM 인스턴스로
동작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 백업용이라고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원하는 시점마다 내가 인스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유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해도 되긴 돼요. 근데 요거를 또 묶어가지고 나는 그룹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걸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좀 만들어내고 싶을 때라는 이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거를 또 그룹화 시켜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스턴스 그룹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연관성들이 있어요. 디스크라는 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또 이 스냅샷하고 이미지하고 VM 인스턴스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것은 얘는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그런 디스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업용이라고도 또 상해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애하고 또 스냅샷하고 이미지하고 좀 비슷비슷한 애입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개념이 돌아가는데, 비슷한 개념보다는 좀 아무튼 유형은 똑같아요. 그냥 내가 가상 이미지로 아니면 디스크로 만들겠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입니다. 어떤 저장장치 만들어 놓겠다라는 소리고, 그걸 언젠가는 꺼내서 사용하겠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 뭐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 실제 C 드라이브에 썼던 VM 인스턴스 이미지를 나는 D 드라이브에다 연결을 해서 별도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D 드라이브. 근데 그게 또 백업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 그룹, 우리가 인스턴스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면 이걸 내가 그룹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룹화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화의 목적들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입니다. 로드 밸런스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개별 그룹으로 제어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말은 개별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그룹별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일 큰 장점이죠.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전 인프라 쪽에서도 다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쪽이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쪽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앞에 뒤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들이 과부하가 발생해 한쪽으로 우리가 IP 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 스위치 단 쪽에서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을 얘가 한 60%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스위치로 길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로드 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이제 과부하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갑자기 몰렸어요. 갑자기 몰렸을 때 요거에 있는 서버가 만약 실질적으로 뭐 두 대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패킷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요게 오토 스케일링이죠. 예, 포트 스캔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요. 예, 뭐 어떻게 이제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이 그림들이 좀 틀리겠지만, 아무튼 여기 로드 밸런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네트워크하고 좀 관련된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응답 문제라는 거 발생하는 것은 응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이 오토 스케일링하고 요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최대치로 내가 CPU 용량에 따라서 증가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학점, 이게 보통 교과에 신청할 때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보통 수강 신청할 때는 엄청나죠. 엄청난 패킷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이제 한쪽 서버 쪽에서 만약 내가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은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하를 쫙쫙쫙 늘려나가죠. 이렇게 늘리고 난 뒤에 로드 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인스턴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뭐 갑자기 또 패킷들이 이제 줄어들었다, 요청들이 줄어들었다 한다면은 이제 다시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스턴스, 관리 인스턴스를 그룹을 만들 때 관리형으로 할 수도 있고 비관리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관리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 관리형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사용하는 목적들은 달라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 비관리형 같은 경우 오토스캔이나 자동 복구 인스턴스 템플릿 같은 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의적으로 다른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인스턴스가 유형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인스턴스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것들을 다 그렇다고 뭐 필요가 없는데 오토스케일링이나 자동 복구 인스턴스 템플릿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선들을 그냥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정도의 기능만 가능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관리형 인스턴스 그룹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인프라와 굉장히 동일한 서버,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한다거나 줄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연하게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리형 인스턴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만약 요것들이 다 그냥 달라요. 그리고 뭐 패킷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이걸 템플릿으로 템플릿형보다는 그냥 관리를 그룹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DMZ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ABC 서버가 있는데 이것들이 뭐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한 서버 한 서버 한 서버 이렇게 와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급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오토스케일링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으면은 비관리형 인스턴스로 가는 것들이 이제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 관련 인스턴스에서 오토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그만큼 지원되는 비용들이 많아지니까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그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요거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